이제 볼일 보고 저희가 집에를 가는 길인데 이제 그랩을 탔어요. 그랩을 탔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안전벨트를 매래요. 예전이 아니라 뭐 아침에 저 택시 타고 올 때 뒤에 항상 7인승 택시 뒤에 타는데 안전벨트 매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. 근데 안전벨트 매래요. 이렇게 아저씨도 이제 안전벨트를 이렇게 매셨어요. 걸친 게 아니라 매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계세요. 자, 옆에 보게 되면은 저희 와이프도 안전벨트를 맸어요. 이렇게 예, 인사하는 거 하는 거예요. 손을 딱 올리는 거는 인사하는 거예요.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왜 안전벨트를 매래? 법이 바뀌었어요. 법이 바뀌었어? 응. 예전에는 안 매도 상관없었잖아. 운전자만 안전벨트 매고 앞좌석 타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맸는데 왜 뒷좌석까지 지금에 와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할까? 뭐 이렇게 소식 들은 내용은 없고. 그러면은 뭐 운전하는 아저씨는 항상 운전을 하시니까 뭐 도로교통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자기 모임이라든가 차량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정보가 입수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정보 소식통이 좀 빠른 거고, 일반 손님들은 그런 거를 듣는 게 이게 쉽지 않고, 또 들었다고 해도 생활화가 안 돼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딱 착용하게 되면 좀 불편해요. 특히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더 불편하겠죠. 근데도 일단은 베트남 전국적으로 안전벨트 뒷좌석까지 의무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1인당 90만 동이라는 벌금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큰 겁니다. 특히 뭐 자가용이 있다고 해서 다 부유층이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중산층도 자가용을 끌고 다닙니다. 자기 한 달 월급에 비례해서 1인당 90만 동의 벌금을 내라고 하게 되면은 뭐 두 명이 걸리게 되면 180만 동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9만 원, 90만 동 하면은 45,000원. 이 베트남 땅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안전벨트가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또 안전벨트 착용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고 차량을 탔다고 하면은 의무적으로 뒷좌석 이든 앞좌석이든 안전벨트를 꼭 착용을 하시는 게 안전에도 좋습니다. 자, 이제 이게 안전 캠페인을 제가 찍는 건 아니에요. 베트남 법이 이제 교통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짜오였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좋은 영상,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